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 방한합니다.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면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다시 돌아갈 예정인데요. 이 오산 공군기지는 평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산기지라고 불릴까요? 먼저 오산기지 역사부터 짚어보죠. 오산기지는 1952년 만들어졌는데요. 본래 이름은 오산리 공군기지였습니다. 오산리가 당시 군사제도에 기재된 마을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또 발음 문제도 있었습니다. 평택과 오산, 이 발음을 비교해보면 오산이 훨씬 수월하죠. 발음하기 쉬운 지명인 오산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지명의 비밀, 알고 보면 실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날인데요. 머나먼 타국에서 젊음을 바친 참전 용사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잠들어 있는 곳, 유엔 기념공원으로 함께 가보시죠. 1951년 조성된 유엔 기념공원. 유엔군 사령부가 6.25 전쟁 때 한국에 파병된 유엔군 장병들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미리 사후 안장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영국군으로 참전했던 고 윌리엄 스피크먼 씨, 또 캐나다인 참전용사 맥브라이드 씨 모두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고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현재 11개 나라, 2200여 명의 참전용사 유해들이 잠들어 있는데요. 평화를 지키기에 노력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흔히 단속을 할 때는 혈액에 남아있는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는데요. 이 농도를 바로 측정하지 못했을 때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1914년 만들어진 계산법인데요.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과 성별, 또 술을 마신 뒤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고려해서 체내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물론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수치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체중이 60kg인 사람이 자정까지 소주 두 병을 마셨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아침 7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단속 기준이죠.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얼마나 위험할까요? 대뇌에서 판단과 감정을 조절할 때 방해를 받는 정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흥분 상태가 되는 거죠.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하는 운전을 하기엔 부적절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범위가 넓어지고요. 또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 아닐까요?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